자, 이 촉촉이 노래는요, 보시다시피 뭉쳐졌다 풀어졌다 반복하는 건데요. 50% 모래, 나머지는 조개가루,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제 모래가 위험해요. 중금속 투성이에요. 아이들이 만질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래서 안전하게 중금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, 그리고 물 없이도 뭉쳐지는, 집에서 정말 아이들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구 아이템이 된 거예요. 지금 그동안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건 고무점토 뿐이잖아요. 고무점토는 환경 호르몬이에요. 지금 아파트 신축에 모래놀이터가 다 사라져 있어요. 왠지 알아요? 위험하니까. 다 고무매트로 놀이터를 만들거든요. 그러면 모래놀이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7개국 이상을 1년 만에 수출하게 된 거예요.